한겨레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네요. 해리스 50%, 트럼프 49%, 여성 흑인 결집 효과라는 기사입니다. CBS 유고부 조사서 사실상 동률, WP 7대 경합주소 5곳은 트럼프 우위, 트럼프가 5군데서는 우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도전을 선언하고 2주 만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은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와 함께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차원에서 50% 지지로 49%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오차 범위에서 내 우위이긴 하지만 지난달 21일 존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 하나 추가된 것이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로버트 존 F. 케네디 주니어 22%를 제3후보들을 포함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7%, 2%포인트 앞선다. 그러니까 존 F.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만두면은 해리스에게 유리하군요.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는 역시 여성과 흑인 유권자들의 결집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성 응답자들의 54%는 해리스 부통령, 4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남성 응답자는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 45%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 CBS 유고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와 견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도는 늘고 남성들의 지지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또 7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흑인의 지지율이 73%였는데 해리스가 대통령이 이번에는 81% 지지를 얻었다. 바이든이 73%인데 해리스가 되니까 흑인이니까 81% 더 지지를 한다는 거죠. 같은 흑인이니까. 두 후보는 7개 경합주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만 따질 때는 각각 50%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다. 주별로 볼 때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은 동률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3%포인트를 앞섰고 위스콘신에서는 1%포인트 우위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에서 2%포인트 앞섰다.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46.5%, 해리스 부통령 46.2%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집계에서 후보직 사퇴 전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 46.8%보다 1.6%포인트 뒤졌다. 이 신문은 7대 경합주 평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5곳에서 앞서고 있다고 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이 후보일 때는 미국 내 평가 보고서는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나올 때 바이든보다 더 조조한 지지율로 트럼프는 45%, 해리스는 38%를 점찍고 미셀 오바마가 나왔을 때는 50% 확률이 있다고 미국 언론 지지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 보도 평가하고 영 다르죠, 지금. 그러나 지금 해리스는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를 1%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물론 1%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지만 트럼프는 위험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해리스의 구원의 투수는 흑인과 여성 지지자들 덕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유색 인종들이 바이든 때보다 더 백호주의 백인들 뭐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하고는 조금 더 이 해리스 쪽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이
또 해리스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지지층이 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 해리스 50%, 트럼프 49%, 여성 흑인 결집 결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